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간의 기자 김여덕입니다. 아, 조명이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하죠. 저쪽에도 그렇고 말이죠. 방송국 촬영도. 아, 사실 오늘 일밤 뜨거운 형제 전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물품을 기부해 주실 분은 뜨거운 형제 중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분 원조 아이돌 토니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얼마만이에요. 거의 한 4, 5년 전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4년 정도. 그 당시에 참 그 김여정 씨랑 많은 프로를 같이 했었는데 진짜 많이 했었죠? 예. 저도 호랑이가 편식한다니. 이야, 두 분 참 풋풋했었네요. 형 누나랍니다. 형 누나라. 근데 뭐 요즘은 뭐 얘는 틀면한 토니 씨예요. 제가 그 요즘에 네. 지나가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가수인 걸 모르니까 지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개그맨이다, 개그맨! 이러고. 예능 프로그램만 나온 걸 봤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가수로서의 모습을 아직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짤막하게 노래 한 곡 보여주시죠. 아, 이거 갑자기. 누나 같이 노래를 시키세요. 아니, 한 소절만. 짤막하게. 우리 토니 씨가 가수라는 것을 알려드려야죠. 같은 사랑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죠. 여정전전해주는 것 같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딱 좋죠. 네. 딱 좋죠. 제가 되게 놀랐어요. 네. 처음엔 굉장히 작았던 것이 점점 바뀌면서 이렇게 큰 선물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사업적으로 좀 이용할 수 없을까. 토니 씨 요즘 예능감 최고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또 최초 기부 물품으로 내주시는 물건이 제가 이 방송에서 네. 네. 이 목욕탕에서 하는 방송 있잖아요. 아이고 슬리퍼 참 깜찍하죠. 이거는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발 말고 손 시려울 때 이렇게 아니 진짜 뭔가 장갑처럼 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손이 썩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 안에 든 건 뭡니까? 하나 더 준비했죠 제가. 아 그래요? 이게 쪽도사를 촬영하면서 네. 촬영했던 바로 그 제대 후 첫 출연 프로그램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목걸이입니다. 바로 요거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네, 받았고 맞습니다. 그게 좀 발판이 되면서 또 많은 이, 네. 예,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떤 행운의 상징. 제2의 전성기를 불러온 행운의 목걸이 그 위력 기대해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번 나중에 네. 초대를 꼭 해주시기를. 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네. 기부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좀 초대를 좀 사회자로 오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 더블 MC 안 가십니까? 아니다. 좋죠. 네. 좋죠.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토니 씨의 기부 물품. 과연 기적의 신호탄이 될까요?